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 메트로 아틀란타를 기준으로 한 8월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에버리지 레지던셜 세일즈 프라이스는 $383,721로 지난 7월 $394,707와 비교할 때 마이너스 2.78% 감소했으며 작년 2020년 8월의 $335,675와 비교하면 14.31% 상승하였고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는 $325,000로 지난 7월 $330,000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1.52% 하락하였고 지난 2020년 8월에 $275,000와 비교하면 18.18%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8월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은 9,830 유닛으로 지난 7월 8,668 유닛과 대비하여 13.41% 증가하였고 작년 2020년 8월 대비 14,641 유닛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32.86%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8월 레지던셜 인벤토리는 1.12만스의 인벤토리로 지난 7월 0.99만스 정도의 인벤토리와 대비하여 13.64%로 증가하였고 작년 2020년 8월 대비 1.89만스의 인벤토리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32.7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메트로 아틀란타 레지던셜 솔드 유닛은 9,449 유닛으로 지난 7월 9,794 유닛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3.53% 감소하였고 2020년 8월 9,647 유닛과 대비하여 마이너스 2.0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8월 세일 투 리스트 프라이스 레시오는 102.67%로 지난 7월의 수치인 104.27%와 비교할 때 1.6% 감소하였습니다. 솔드 프라이스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2.67% 높게 팔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8월의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 수가 7월 대비 13.41% 증가하였다는 것과 8월의 레지던셜 인벤토리가 1.12만스로 지난 7월의 0.99만스 대비 13.63%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수는 작년 12월의 인벤토리보다는 다소 부족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희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리스팅 수는 여름 내내 증가하고 가을에 줄어들기 시작하여 겨울에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작년 2020년도에는 이러한 일반적 계절성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액티브 리스팅 수의 감소로 인해 2021년은 기록적으로 낮은 주택 인벤토리 수로 시작되었고 현격한 공급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린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2개월 동안의 액티브 리스팅 수의 상승이 올해는 일반적 계절성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슈퍼셀러 마켓을 유지하고 있으나 마켓에 머무고 있는 바이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가을부터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액티브 리스팅 수가 증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따라서 바이어분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마켓을 주시하시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현 마켓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에이전트들의 조언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